최악의 태풍 시나리오가 발표되었습니다.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중국 광둥성을 강타하고 18호와 19호가 후지와라 효과로 하나가 되어서 일본으로 향하고 20호 태풍 말로 역시 일본으로 방향을 트는 최악의 시뮬레이션 예측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18호 태풍 곰파스와 19호 태풍 남태온이 합쳐진 후 슈퍼 태풍이 된 후에 한국에도 일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일본이 14호 태풍 찬투, 16호 태풍 민들레, 18호, 19호, 20호까지 태풍들마다 일본이 경로가 되는 것은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섭씨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태풍이 발생하거나 세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92W에 이어서 93W 열대요란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93W 열대요란의 현재 위치는 북위 7.8도, 동경 148.9도입니다. 중심 기압은 1010헥토파스칼이며 초속 8m, 시속 약 28km의 속도입니다. 일단 아직은 구름대가 넓게 퍼져 있는 형태이고, 또한 중심부도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름대가 산발적으로 퍼져 있고, 일부는 비어 있는 곳도 있으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93W 열대요란이 있는 위치한 곳의 해수온이 30도에서 31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언제든지 원활한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상층과 하층 사이의 바람 속도 차이를 의미하는 연직 윈드시어 또한 열대요란 근처에서 약하게만 나타나고 있어서 언제든지 대류운들이 발달하여 열대요란의 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는 태풍의 발생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없다고 하였으나 오늘부터 태풍 발생에 대한 예측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하여서 홍콩으로 이동하여 중국 하이난섬을 횡단하고 베트남 북쪽 지역에 상륙하여 소멸하는 시나리오와 18호 태풍 곤파스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되어 세력을 키우다가 필리핀 북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해서 대만과 중국 남부 지방을 향해 이동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양대기청은 17호부터 20호까지 총 4개의 태풍이 발생하는 예측을 하고 있고, 17호 태풍 라이언록의 발생 역시 유럽 중기예보센터보다 더 빠른 시간인 10월 6일 수요일경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8호 태풍 곰파스와 19호 태풍 남태운이 후지와라 효과로 합쳐져서 슈퍼 태풍이 되어서 일본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 기상청의 공식 발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번 주 수요일을 전후로 하여서 17호 태풍 라이언록이 발생하는 것은 확실해 보이며 그 이후의 상황은 좀더 시뮬레이션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10월 마지막 진검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